기본적이 되는 부분이니까. 캔들 내용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캔들 요런 게 있어요, 이제. 그냥 뭐 집어서 아무거나 보겠습니다. 뭐 지금 자, 여기에 이제 딱 보이죠. 요 캔들이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거를 그냥 요대로 보시면 안 되고. 자, 이 캔들에도 이제 우리가 매수와 매도가 숨어 있어요. 양봉이라고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도 심리적으로 강한 곳, 그 약한 곳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시가가 언제예요? 여기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요날 요렇게 마감이 됐죠. 요 봉이 요렇게 움직였잖아요.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1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심리를 판단을 해야 돼요. 심리를. 여기 이 봉에서도 이제 손해본 애들이 있어요. 바보같이 손해본 애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얘네들은 손해를 봤어요. 맞죠? 에이, 왜 그랬어요? 한방맨님. 얘들 손해를 봤어요. 나머지 얘네들 다 이익을 봤어요. 이익을 봤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응용을 좀 해야 돼요. 봉이, 양봉이 딱 형성이 됐는데, 양봉이 형성이 됐는데, 요날에는 요게 손해, 그리고 이익이 됐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음봉 한 개를 볼게요. 요 봉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시가가 있으면 빠졌다가, 요렇게 마감이 됐죠. 이것도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려서 마감이 됐어요. 이것도 손해와 수익이 있다, 그죠? 손해는 어디예요? 여긴 다 손해죠. 여기 이 공간, 그러니까 이제 시가와 종가 그 사이는 음봉이기 때문에 다 손해입니다. 대신에 음봉일 때 꼬리가 달린 이 부분은 이익이 된 구간이에요. 이익이 된 구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몸통, 그렇죠. 몸통은 손해입니다. 음봉일 때. 하지만 양봉일 때는 몸통은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심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 권역에 지금 음봉일 때 몸통에 샀던 사람들은 심리가 불안한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양봉이었을 때 몸통에 있는 사람들은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유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익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심리 자체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원래 원론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돼요. 주식은 거기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음봉이 떨어진 걸 가지고 쉽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기업 한번 볼까요? 아, 한미사이언스. 자, 봅시다. 7월 7일 날 음봉이 막 떨어졌어요. 7월 7일 날. 음봉이 빡 떨어지니까 지금 어때요? 여기는 다 매도에 대한 부분이죠. 매도.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야. 매도 심리가 우수하지만, 결국 여기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저항에 부딪히는데, 요거를 시간이 지나서, 자, 요런 모양이죠.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저항이죠. 이 자리가 저항이 되잖아요. 저항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사야 돼요. 사면 안 되죠. 사면 안 되죠. 왜? 매도, 우리가 이 캔들 자체는 손해를 본 사람들이 대한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이만큼의 거래량이 지금 발생을 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매도 심리가 상당히 우세한 곳이 요 17만 5천 원 가격대까지예요. 하지만 매수에 대한 심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량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갭을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심리 자체를 얘네들의 심리를 한 번만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갭으로 쳐 올려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라. 어차피 너희들이 내 때문에 이익이 남는 상황이잖아. 이 말입니다. 왜? 갭이 발생했잖아요. 지금까지 손해에 있던 사람들이 이갭한 번만으로 이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강하게 막 돌파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갭을 이용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단기적인 상승만이 가능할 뿐이다. 가 되겠죠. 왜? 자기네들이 팔기 위해서 올린 거다. 가 되겠죠. 자, 그럼 이날 1월 22일 날 뉴스를 보시면 뉴스가 나왔을까요? 모르겠네요. 이게 다 실시간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일제 오시 맞죠? 자, 얘들이 추천을 하죠. 추천 종목. 근자재업체들 얘기하면서. 근데 이거는 뭐다? 빠지는 가격대다. 왜? 앞에 거래량 자체가 이만큼 터졌는데 돈이 빠졌는데 갭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리를 한순간에 돌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를 올렸다가 뺀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분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심리를 이용해서 올렸죠, 심리를. 심리를 이용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하고, 자, 한번 같이 봅시다. 그냥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맞죠? 응? 이어지기 힘들다. 그럼 결국엔 얘들이 올라가 봤자 요 자리겠다. 맞죠? 왜? 또다시 저항이니까. 봐, 못 올라가잖아. 올라가지도 못하네. 이게 꼭지라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들이 팔려고 뉴스를 보내고 했던 자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올라왔네, 올라왔네. 여기 뭐예요? 매도죠. 이제, 요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여기가 맥시멈 가격이잖아요. 결국 빠지는 자리죠. 결국 빠지는 자리. 자, 이거를 그럼 극복을 해야 되면, 극복하려면 많은 거래량과 많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또 이래 들어오죠. 이런 걸로 한 번으로는 안 되죠. 또다시 저항이 막 걷들어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박스권이죠, 요거는. 요런 박스권입니다. 이해 되겠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작정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이 많이 팔았으니까. 고수도비나 똑같아요. 우리가 상대방 패를 알면 어떻습니까? 쉽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 패리를 알면 돼요. 쟤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일부러, 아이고, 아이고, 얘네들, 아이고, 머리 쓰네, 이래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 만약에,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에? 제가 하는 방법, 얘기를 알고 있다. 1월 20일에 요 때, 딱 봤는데, LG 오시스를 노리고 있었어, 우리가. 노리고 있는데, 요날 뉴스를 이제 딱 보는 거예요. 1월 20일날. 참, 요 증권사를 체크하면, 우리 투자증권, 야, 얘네들 쓰레기네. 응? 얘네들 나쁜 놈들이네. 응? 우리 투자증권, 하, 얘네들 정말 나쁜 애들이네. 나쁜 놈들. 응? LG 하우시스 고성장, 1월 20일날부터, 하, 뉴스 토마토 TV 보면 안 되겠다. 이래 되는 거 이제. 응? 알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얘 안 얄미워요? 얄밉지 않나요? 건자재 씨는 조선비 얄미워요. 전효준이 얘 정말 얄미운 애예요. 정말 얄미운 애들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거 쓰면서 정말 얄미운 애예요. 요거. 저것들 팔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말을 정말, 에? 눈에 안 보이지? 진짜 막, 뭐, 에? 가면만 안 쓰지? 정말 도둑놈과 똑같은 애들이에요. 하, 우리가 근데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알잖아요. 그럼 어때요? 에?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야, 얘네들 참, 맞죠? 참, 해봐라. 어? 내가 사나 봐라. 너거보다 내가 더 빨리 팔 거다. 어? 아니면 어? 맞잖아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어? 우리가 파트론 처음에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대주주인 나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못 만났는데 어떡해. 어? 그래 그걸로 우리가 수익 내면 되잖아.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 상담할 때 이제 많이 들어왔던 게 현대위야. 그러니까 이제 환율